오늘은 599쪽 28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왈 천하 대열이 장 디디언을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대열, 크게 기뻐하여, 이 장귀기 오늘 장차 나에게 오려고 하거늘. 시 천하열이 귀기호되, 그 천하가 기뻐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되, 유초계양, 그것은 마치 초계와 같이 여기는 자나, 초계와 같이 보는 자는 유순이 위원하시니, 오직 순리금께서 그러하시니, 그러하시니. 부득호 친이란 불가이 위인이요. 불순호 친이란 불가이 위자, 이러시다. 부득호 친, 그 어버이에게 얻지 못한다는 것은 어버이에게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효도를 해서 어버이에게 기쁨을 얻지 못하면은 불가이 위인이요, 사람이 될수 없으며 불순호 친이란 불순호치는 어버이에게 순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그냥 어버이에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가 도에 순응하게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버이가 도를 따르게 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불가이 위자 이러시다. 아들이 될수 없다고 여기셨다. 아들이 될수 없다고 여겼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은 사람이 될수 없고, 그 부모를 올바르게 도로 인도해서 도에 순응하게 하지 못하면 자식이 될수 없다, 이렇게 여기신 분이 바로 이제 순임금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언 순이시 천하지 귀기호대 여 초계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순임금께서 천하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여 초계하고, 초계와 같이 여기고, 이유 욕득 기친이 분지하라. 그 오직 욕득 기친이 그 어버이에게 얻고자 해서, 그 어버이에게 즐거움을 얻고자 해서, 그 어버이에게 즐거움을 얻어가지고 이 순지야라. 여기서 그 어버이를 그 순하게, 도에 순하게, 도를 따르게 하고자 하셨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언이 여기까지 쭉 걸리는 거예요. 득자는, 여기서 득이라고 한 것은, 부득호 친할 때득 있죠.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은 곡위승순하여, 아주 곡진하게 받들고 따라서 곡위승순하여, 이득 기심지 열이이요, 그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그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얻을 뿐이요. 아주 곡진하게 그 부모를 잘 받들고 따라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득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순주 유의 유지어 도하야. 순이라고 하는 것은 유
무지어도 돌을 깨우친다는 거죠. 돌을 깨우쳐서 심여지 이리 미시 유이니 마음이 그와 더불어 하나가 돼서 마음이 그 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해서 미시 유이니 일찍이 어긋남이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도가 마음과 하나가 돼서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인소 나냐라 더욱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바이다. 더욱 사람들이 그걸 어렵게 여기는 거죠. 그 어버이를 도를 깨우치게 해서 그 도와 하나가 되게 해서 어긋나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그 순의 뜻인데 이것은 더욱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인은 불가 위인 있었죠. 사람이 될수 없다. 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범원지요. 이것은 엄연하게 말한 것이 평범하게 얘기한 것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자즉 아까 불순호친이란 불가의 위자라고 했잖아요. 자식이 될수 없다 할때 위자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즉 유밀의이라 더욱 엄밀한 것이다. 더욱 아주 이 오버이를 도에 합치해서 어긋남이 없게 하는 거니까 더욱 엄밀하게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되지 못한다. 세지 보죠. 주자와 인자는 지대강설이나 여기 사람 인자는 불가 위인 불가이 위인할 때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인자는 사람 인자는 다만 대강설한 것이지만 자자는 위자 할때 자자 그 자자는 각설득중이라 각 도리어 설득중이라 그 아주 중함을 얻음을 말하는 것이다 더 중한 것이라는 거죠 말을 더 중하게 한 것이다 고유 인숭순 안색하고 간 부모 주사 불문 시비하고 진실로 그 사람이 안색을 숭순 받들어 따르고 안색만 받들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 부모 주사 불문시비하고 부모가 일을 하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불문하고 부모가 일하는 걸 보는데 그 부모가 하는 일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향 불위 기지면 한결같이 그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얼굴 안색만 잘 순이하고 또 부모가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그것이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고 그 뜻만 부모의 뜻만 어기지 않는다면 이 소리죠. 그러면은 저시득 친지 심이나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만 연이나 유시 천사라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 천한 섬김이 되는 것이다. 천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천사. 유순호 친하면 즉 친지심이 개순호리니 오직 그
어버이를 여기서 순할 순자는 그냥 승순하는 게 아니라 도에 합치되게 따르게 하는 거, 그걸 아까 얘기했죠. 오직 그 어버이에게 그 위치를 따르게 하면, 즉 친지심이 계순호이니 그 어버이의 마음이 모두 이치에 따르게 되는 것이 이치에 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필 여차 이후에 반드시 이와 같은 후에야, 이와 같은 후에야 가위 자가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도를 따라서 그 어김이 없도록 해야, 그래야 올바른 자식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소위 위우나냐, 이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되는 까닭이다. 이것이 차소위 까닭이 되는 거예요. 위우나냐, 더욱 어려움이 되는 까닭인 것이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순 친자는 그 어버이에 순하는 것은 부모 소위 아포도하고, 그 부모가 하는 것이, 하는 바가, 부모 소위, 부모가 하시는 바가 도에 합하고, 자소 위역 아포도하여, 그 자식도 하는 바가 또한 도에 합해서. 그래서 피차 무 위역지위, 피차가 그 어버이와 자식이 위역지위, 그 어기고 거스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도에 도를 어기거나 번역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비순종지 순야라, 이것은 순종할 때그 따른다는 순자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 순종지 순야라, 순종의 순이라는 것이다. 도에 순하는 거지, 그냥 안색이나 어떤 하는 바의 십이곡직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문 여하 가이 논지어 도이까? 유지어도, 유자죠. 유지어 도이까? 여하 가이, 어떻게 해야 그 도를 깨우치게 할수 있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도를 깨우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가요? 와, 대답하기를, 소위 선의 승지하고 유 부모 도라 하니. 이른바 선의 승지, 먼저 뜻을 헤아려서, 선의 승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뜻을 따르고, 먼저 부모님의 그 의중을 헤아려서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 부모 도라 하니, 그리고 나서 부모를 도에 이르도록 깨우쳐 드린다. 이 8자는 제2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기 제2편 24장에 증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선의 승지하고
요모도란. 그러니까 증자는 그 아버지인 증석을 양지했죠. 뜻으로 잘 봉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자가 그 얘기해 보면 이제 증자에게 그렇게 하면 이제 효를 다하신 것이니까 하니까 먼저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해야 돼서 부모님을 도에 깨우치게 되는데 나는 그걸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증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얘기 제2편에 나와요. 이제 그걸 응용한 거예요. 이른바 증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부모지의 미발에 부모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 미발 아직 발현되기 전에 아편주도리하여 내가 먼저 그 도리를 행해서 내가 먼저 그 도리대로 위치에 맞게 해서 숭숭기지 그 뜻을 받들어 순위해서 유지어 도면 그 어버이를 도에 깨우치게 한다면. 그러니까 어버이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도리대로 행해서 그 뜻을 이어 받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어버이를 도에 깨우침에 있게 한다면, 위인자 불특득 부모지심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의 자식이 돼서 위인자. 불특특은 다만이요. 다만 부모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만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능유 부모돈. 부모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그 도에 깨우치게 해드리니. 그러니 반 위지현이라 과야으로 이것을 보라고 하느니라 이것을 바로 보라고 원하는 것이다. 원문 보죠. 순이 지인 사친지도의 고수지혜하니 주님께서 사친의 도를 어버이 섬기는 도를 다 해서 고수 지혜하신 고수는 순임금의 아버지 이름이죠. 시각장애인이죠. 그 고수가 기쁨에 이르렀으니 지자는 이룰 지자요. 기쁨을 이루었으니 고수 지혜 이 천하 화합니다. 고수가 그 기쁨에 이르러, 고수가 기쁨을, 기뻐하자, 이 소리죠. 기쁨을 이룸에 천하가 다 교화되었습니다. 고수 지혜의 천하 지위 부자자 정한 고수가 그 기쁨을 입어서 천하의 아버지와 아들 된 자들이 부자가 된 자들이 안정되었습니다. 고수가 기뻐하니까 천하가 다 교화되고 또 천하의 부자들이 모두 다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지위 대원이라 이것을 일로 훈도라고 한 것이다. 훈도라고 한 것이다. 고수 아버지가 기뻐한 일그한 가지인데 그것으로 천하가 다 교화되고 천하의 부자들이 전부 다 안정되었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대원이라는 거예요. 순임금의 이게 무슨 뜻인가 보죠. 고수는 순부명이라. 고수는 순부명이라.
신임금의 아버지 이름이다. 지는 치아라. 지는 이룰 치자, 이룬다는 뜻이다. 예는 연락이하라. 예는 기뻐하는 것이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수 지완하야. 고수가 지극히 완악해서, 아주 고집이 세고 사납다 그런 소리는 완악해서. 상욕 살순 이런 일찍이 그 순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순임금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에다가 어머니가 계모고 또그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이 있어서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세 사람이 이 순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뭐 고집을 고치려고 위에 사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위에 지붕을 고치는데 그 이제 사다리 치우고 불을 질러가지고 순을 죽이려고 했고 그때 이제 순이 뭐 삿갓 같은 걸 이제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 번은 또 우물을 고치러 밑에 들어갔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덮어가지고 또 순을 생매장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 그 우물 옆에 그걸 미리 알고 나오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욕, 살순 이런 거예요. 지신이 저예언하니 이에 이르러서 즐거움을 이루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은 지극한 효성을 계속해서 그이 고수를 끝내 감화시켜서 이 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이르러서 즐거움을 이루게 하였으니 허소히 불격간 역윤약이 치아라. 석경에 이른바 불격간 그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했다. 불격간 이 말이 있고 또 역윤약 또한 믿고 따랐다. 고수 또한 믿고 따랐다 하는 이런 글이 석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치아라. 석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이제 세주에 있죠. 서순전에 석경 순전에 고자 우완 모은 상오 그 순임금은 고자로 소경의 아들로 소경의 아들로 아버지는 완악하고 모은 어리석을 은자야 어미는 어리석었으며 상은 이복 동생 이름이에요 상오을 상은 오만하거늘 극해하야 능히 서로 파악하게 해서 파할 해자요 극해 능히 이들을 잘 파악하게 해서 이효 증증의 불력간 하시니 그 효도로서 증증에는 차츰차츰 다스려 된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들을 교화시켜서 불격한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이 이 석경 순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이것을 다시 이제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순내 고수지 자로 순임금은 그 고수의 아들로 불행
보완 모은하고 불행히도 아버지가 완악하고 어머니가 어리석음을 만나서 급기 이모제 명상자도 그 이복동생의 이름인 그 상도 역 교우나 또한 아주 교만하고 오만했지만 이 능화이효와야 능이 효로서 이들을 파업하게 해서 화목하게 해서 하지 진진이 선 자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선 자치 그 선에 나아가게 스스로를 다스리게 해서 이 부지어 대위 관하게 하라. 그래서 크게 안악하게 됨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균약 이 세자는 또 이제 대우모에 나오는 글이나 서경 그 대우모에 지재 선 보수하신대 지 공경할지 공경이 일하시고 보수를 그 아버지를 배웠는데 기기제율 하신대 기기는 조심할 기자요 아주 그 아주 참가하는 모습을 매우 참가하시고 그 두려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뵙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도 역 윤약이라 하니. 그러니까 고수도 또한 윤자 믿었다는 믿고 약 따랐다라고 하였으니 그 순임금의 그러한 공경한 모습, 그 삼가하고 아주 그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고수도 또한 그 순임금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이 대우모에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언 순경기 자지직하야 순임금이 그 자식의 직분을 공경해서 공경해서 하이 선 고수하고 그 섬겨서 그 아버지인 고수를 뵙되 기기연 장경 전율 하시니 그 아주 조심조심 하시고 또 아주 그 엄숙하고 공경하고 두려워 하시니 그때 스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 수고수 우한 하나 비록 고수가 그 어리석고 완악하다고 하였으나 역차 신이 순지하라 또한 믿고 따른 것이다. 믿고 따랐다. 그것이 이제 역윤약이 뜻인데 이것이 서경 대우모에 나온다. 이런 이제 세 주가 달린 거예요. 순지차이 유이 순호 친이라. 대저 순이, 순임금이 지차 여기에 이르러서 유이 있었다는 거죠. 순호 친이라. 그 어버이를 순하게 함이 있었다. 그 어버이를 도에 따르게 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로 천하지 위자자가 이 때문에 천하에 자식된 자들이 시로 천하지 위자자 지 천하 무불 가사지 친이요 이 천하의 자식들이 뭘 알아냐면 지 천하 무불가 사지 친 천하에 섬기지 못할 어버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불가사,
섬길 수 없는 어버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경에 그 완악까지 하고 자식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러한 아버지를 도에 따르게 하는 경지까지 갔으니까 천하의 자식자들이 수군금에 이러한 것을 보고 섬기지 못할 어버이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또뭘 알았냐면 고 오소이 사지자 미약 순이라. 다만 고짜요. 다만 오소이 사지자 내가 섬기는 것이 미약 순이라. 순임금만 갖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순임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뿐이었다. 그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숨기지 못할 어버이가 없고 그걸 보면은 천하의 자식들이 내가 섬김이 순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 도에 순위하지 못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시에 막 불면이 위요하야. 이에 막 불면이 위요. 효를 하는데 힘쓰지 않는 자가 없어서. 누구나 다 이제 그 순임금의 그 모습을 보고 아 효도를 힘쓰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여기친 역적 예언즉 천하지위 부자 역 막물자니. 그러니까 또그 어버이 또한 기친 역저의 그 역지에 그또 어버이 또한 그다 즐거워하게 됨에 이르게 돼서 천하의 자식들이 다 효도를 하니까 모든 어버이 다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지위 부자 천하의 아버지 된 자들이 역 또한 막불자니 자애롭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자식들 다 자애롭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하야라. 이것이 교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교화이다. 소위 하야라. 이것이 바로 천하가 다그 순임금이 효를 보고 모든 자식들이 다 효도를 하니까 또 천하의 그 어버이들이 다 기뻐하고 자유롭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천하가 다 교화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효 부자야. 자식은 교도하고 어버이는 자애로워서. 각지기 소위 무 불안 기위지 의 소위 정야라. 각지기소, 각기 그쳐야 할 곳에 그친다는 거야. 그 머물어야 할 곳에, 다 그곳에, 각기 다 그곳에 그쳐서, 그러니까 자기 할 바를 다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바에 다 그쳐가지고, 무불안 기위지, 편안하지, 그 자리를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무불안 기위지. 모두 다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 뜻이 없다. 무불안 기위지. 그 자리를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 뜻이 없는 것. 이것을 소위 정해라. 이런 것을 이른바 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안정이 됐다는 것이다. 천하가. 각그 자식들은 효도하고 어버이들은 자애로워서 각기 다그 자리에 있어서 모두 다 편안하지 않게 여기는 뜻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그러니까 모두 천하가 이것이 안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화의 뜻, 교화, 안정, 이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조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화이 시몬이오 정의 본원이다. 화는 교화라, 앞에 교화에다 보는 것은 시몬,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 안정됐다고 할때이 정은 그 분수로서 말하는 것이다. 이 본원이라 분수로서 말하는 것이다. 위법어 천하하야 가전어 후세라. 그래서 천하의 법이 돼서 위법어 천하, 천하의 법이 되어서 가전어 후세, 후세에 전할 수 있을 만하게 된 것이다. 천하의 후세에 전할 수 있었다는 거야. 가전어 후세. 이것이 법도가 되어야죠. 피지 일신 일가지 도의. 다만 한 몸, 한 집의 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니. 일신상의 효, 밀가의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천하의 효가 된 거죠. 지금 순의 효가. 그러니 사소히 위 대여라. 이것이 대여가 되는 까닭이다. 사소히 위 대여. 페이지 보죠. 남원 장씨 말하기를, 사친지 도가 인인 구어 성준. 남원 장씨 말하기를, 어보의 섬기는 도가 인인 구어 성준이, 사람마다 모두 갖춰져 있다. 어디에? 성중, 본성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니. 타인 불농 진이 수능 진지하시니.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불농진 능이 다하지 못했는데, 수능 진지하시니 수능님께서 이것을 다하셨습니다. 능이 이것을 다하셨습니다. 역비 유소 가이거 기간 야요. 또한 그 사이에 더할 바가 있지 않았다는 것. 다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할 바가 없었던 것이요. 그 사이에 더할 바가 있지 않았던 것이요. 진 사친지 도이 고수 저예니. 그 사친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다해서 고수 지혜니, 고수가 기쁨에 이르렀던 것이니, 기쁠 수 있었으니, 유 천하지 지성이 유의 감통 호이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 유의 감통고이라. 그 감화에서 통하게 하였던 까닭인 뿐이다. 고로와 그래서 말하기를, 또 말하기를, 우왈 또 말하기를, 순위법어 천하가 순임금이 천하의 법도가 되셔서, 스님금이 천하가 법도에 되신 것이, 저 법도가, 기특 천하지위 부자자 정일이요. 어찌 다만 천하의 부자 된 자만 안정된 것이겠는가? 천하지위 부자자 정일이요. 가전어 후세하야? 그 당시에 천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이 후세까지 전해져서 만세지 위
인부자자도 역마불정이라. 그 만세의 그 부자가 된 자들도 또한 안정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 당시에 천하의 부자만 안정된 게 아니라 이것이 법도가 돼서 후세에 전해져서 모든 후세 사람들의 부자들도 다 안정이 되게 했던 순이금의 대우가 차라 고위 인자자가 부의 대순이 불가 지급 아, 차, 아. 부의 인자자가 저 사람의 자식된 자들이 부 진실로 이 대순 불가 지급하고 이 대순, 이 순금으로 위 불가 지급 힘쓸 짓자요. 이 순임금은 힘써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칠수 없다. 불가 지급. 사람의 자식된 자들이 이 대순임금처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임금 성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할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불취 법어 순하니 그 순임금의 법도를 취하지 않으니 치자 무기 전성녀라. 이것은 스스로 그 천성을 속이는 것이다. 치자무기 천성녀라. 그 천성을 속이는 것이다. 욕취법어 순하며 그 순임금을 본받기를 취하고자 한다면, 법을 순임금에게서 법받기를 취하고자 한다면, 여지하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반신이 성의이라. 또한 말하기를 방법은 스스로를 돌이켜서 반신, 정성을 다할 뿐인 것이다. 반신성. 그 자기의 본성을 회복해서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 본성을 실천하려고 모든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뿐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뿐인 것이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성인 우차 일륜지 변이라도 성인은 이러한 일륜의 변고를 만나더라도 성인 우차 일륜지 변이라도 각 능해 변하야 도리어 이것을 그 변고를 능히 해 돌려서 능해 변. 그 변고를 돌려서 위상하고 상으로 만들고 반역 위순하야 그 거스린 것을 역을 또 되돌려서 그 순으로 만들었으니 소위 가위 법어 천하하야, 이전 만세하라. 이것이 바로 천하의 법도가 되어서, 가위 법어 천하. 천하의 법도가 되어서 전 만세하라, 만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법도가 돼서 만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니. 기회보죠. 이씨 말하기를. 이씨는 명이 동이고 자가 중이고 연평 사람이다. 순지 호의 능사 고수로 지혜자는. 순임금이 능히 고수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은 지인 사친 지도하여 사친의 도를 다해서 어버이 숨기는 도를 다해서 공인 자직하여 그 공손히 그 자식된 직분을 다해서 불견 부모지 비이라.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보지 않았을 때문이다. 부모의 그릇된 것을 불견 보지 않았을 석 나중소 차운 지위 천하의 무불 시지 부모라 하여는 그 석의 옛날에 나중소가 오차 이것을 이에 대해서 말해서 말하기를 지위 천하에 다만 천하에 무불시지 부모라 불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용이 무니 선지와 용은 진관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진관인데, 그 용이 이 말을 듣고, 좋게 그것을, 평해서 말하기를, 선지와 좋게 여기서 말하기를, 유여차 이후에, 오직 이러한 이후에, 천하지위 부자자 정인이 천하에 부자된 자들이 안정될 것이니 피신시기군하며 저 신하가 인군을 시해하고 자식이부자는 자식이 그 어버이를 시해한 자는 상시여 견기유이 불시처이라 아니라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견기유불시처 그 불시 옳지 못한 것을 몸에서부터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될 뿐이다라고 하였다. 옳지 못한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옳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신하가 인군을 피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하는 이런 것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보죠. 중소는 이름이 종언이요 예장 사람이다. 나중소 얘기한 거죠. 후에, 뒤에, 연평에 살고, 용은 성이 진이고, 이름이 관이다, 진관이다. 자는 청중이고,
병사랍니다. 그건.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효자지심은 여친위일한. 효자의 마음은 여친 어버이와 더불어서 위일 하나가 되니. 범친지 과가 개기지관. 무릇 어버이의 잘못이, 어버이의 허물이 모두 나의 허물인 것이니. 순지소이 부재 인익자는 그 순임금이 죄를 짊어지고 또 그것을 숨겨서 자기의 것으로 둔 것. 그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버이의 잘못이. 고로, 그래서, 효자, 자, 불견, 부모, 유, 불시처라. 그래서, 효자는, 스스로 불견 보지 않는 것이다. 뭘 보지 않느냐? 부모, 유, 불시처. 부모가 잘못, 옳지 못한 것이 있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라시지어가 야기 진 지리 방한. 그 나중소의 그 말이 요약되어 다 하고 또 질정에도 마땅하니. 만세 불가역이라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범 부모지 불씨가 개 기지 불씨하니 무릇 부모의 옳지 않은 것이 모두 나의 옳지 않은 것이니 나의 잘못이니 기기시면 뭐 기유 불시자재리요. 내가 이미 옳다면, 내가 이미 바르다면 부모가 어찌 바르지 않음이 있겠는가? 진시즉 우추기 극이 언진. 진시는 또한 그 지극함을 미루어서 추기도 그 지극함을 미루어서 언지 말하였으니 역사리지시야라 또한 사리의 실재인 것이다. 서산진시 말하기를 서산진시와 순소치자는 그 순록에서 만나신 바는, 만난 바는, 지난사지 친하라, 지극히 섬기기 어려운 어부인 것이다. 지난사지 친하라. 지극히 섬기기 어려운 부모라는 거야. 그렇지만 연이나 적성 감동하여 그 정성을 쌓아 감동시켜서, 우리 부모 위 불시하고 부모로 하여금 옳지 않음을 옳지 그 부모로 하여금 부모가 옳지 않다고 그것을 여기지 않고 이 자인이 위기지 한 이것을 스스로 끌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숨긴다는 그랬으니
육견 자기지 불시이라. 오직 자기의 옳지 못함을 보았을 뿐인 것이다. 세종유 난사지친이나 세상에 비록 그 섬기기 어려운 난사지친 그러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기득유여 고수자리요 어찌 그 고수와 같은 그러한 어머니가 있겠느냐? 그래서 고수 지혜하야 고수가 즐거움에 이르게 해서 이 천하지 위인자자가 천하에 자칫된 자들이 계진무 불가사기치니 모두 섬기지 못할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섬기기 어려운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고수 같은 사람이 있었겠냐 이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근데 이런 그 고수를 도로 이끌어서 기쁘게 하였으니 천하의 자식된 자들이 섬기지 못할 부모가 없다는 걸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 오직 걱정한 것은 위자자 위진 사친이도인 그 자식된 자가 그 어버이 섬기는 도를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도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잘 순위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수규 불면 위효자제야. 누가 그 효를 하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시고 이 때문에 죄기 불비 기친 자는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여겨서 불비 기친 자, 그 어버이를 그르게 여기지 않는 자는 인인 효자지 심하여 그것은 어진 사람과 효자의 마음인 것이요.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그 부모를 그르게 여기지 않는 것. 그건 어진 사람과 효자의 마음이고. 원친이 불반적이자는 그 어버이를 원망하고 불반적이자 스스로 자기에게 돌이키지 않는 자. 자기의 내 죄다고 여기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난신적자지지하라. 이런 자는 난신적자의 뜻인 것이다. 후지 혹우 난사지친 자는 뒤에 혹그 난사지친 자, 그 섬기기 어려운 어버이를 만나는 자는 섬기기 어려운 그 부모를 만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기필이 순위법이라 그 반드시 그 순임금으로서 법을 삼아야 할 것이다.